어린아 축하해드라. 하나, 둘, 셋. 우와, 너 안에 뭘 또 넣었어? 그럼. 피규어야. 피규어. 동전까지. 동전으로 이거 원하는 거 다 뽑아가, 너희들. 내가 한 번에 뽑았던 건데. 진짜? 우와, 피규어 너무. 평상시 뽑고 싶었던 거 있었나 봐봐. 누구 이렇게 넣어놔? 원하는 거 있었나 봐봐. 나 저기. 선생님! 나 하나 있어. 있어? 너희가 원했던 거 있어, 여기? 좀 말라. 그럼 뽑아봐, 이제. 또 있어, 영어로. 하나씩 해봐, 일단. 그치. 뽑아봐. 이게 어디? 차트. 야. 얘는 오, 뭐야? 되게 귀엽다. 독특하다. 얘 뭐야? 오, 귀엽다, 그거. 자, 뽑아보자. 1번. 오. 정우가 제일 원하는 거는 현재는 요거. 커피에 매달려 있는 스누피. 하나, 둘, 셋. 셋. 이거 뭐지? 얘. 내 컵에 끼는 거네. 귀엽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네, 잠깐만. 이게 진짜 뭔지 가늠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해봐. 하나, 둘, 셋. 아, 이거래. 와, 대박. 돌려. 오. 나왔어? 드디어 나왔네. 말랑이다. 귀여워. 오딩. 귀여워? 빨리 내 차례야. 마음에 들어, 정말? 응. 나 한다. 지우 차례. 뽑았다고 했네. 우와. 손톱깎기. 네, 그럼 내가 해야 돼. 팽이 나올 때 됐는데, 이제. 됐어. 팽이! 팽이야? 야, 팽이가 죽어. 와, 우리 지금 엄청 갖고 싶었던 건데. 네. 야. 팽이 움직이네. 지우 맞아? 지우 갖고 싶었던 거? 펑커! 이따만디, 이따만디. 와, 꺼내봐. 와. 와, 레고다. 반지. 제가 병원 바로 밑에 왜 남성갈비 가는 길에 오케이. 거기 분진사 갈비. 아. 카네이션 달아드려, 정말. 건강하세요. 잘 썼네. 커피 묻혀놨어. 아, 맞죠? 아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정우야, 정우야. 지우야, 여기 양쪽 옆에. 할아버지 옆에 앉아봐. 하나, 둘, 셋. 찰칵. 자,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마음에 들어 있나, 선물? 잘 만들어서 보여줘, 성우야. 우리 지금 유명한 화가가 되려나? 잘 그리네. 엄마. 오우. 시간이. 하나, 둘, 셋. 아이고. 와. 이렇게 나왔어. 너무 잘 나왔다. 와, 잘 나왔다. 엄마랑 찍은 스티커 사진. 엄마랑 찍은. 엄마, 진짜 맛있게 하세요. 그래. 어버이날 감사합니다. 그래. 고마워. 이거. 이게 멋있어. 이게 멋있는 거 같아.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다. 이거 이거 같다. 이거 더 먹는 거 같아. 이렇게 와봐. 이거 갖다 찍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크게 보여. 이거 흘린다. 아빠 왔다 얘들아. 엄마 내 말이 맞지? 왜? 뭐가? 뭐냐? 지우는 뭐해? 숙제하고 오셨어? 응. 이거 맞아? 맞아. 이게 뭐야? 뭐라고 쓴 거야, 지우야? 어버이날 축하드다.
고마워. 어버이날도 알아, 지유가? 어버이날이 무슨 날이야, 지유야? 아빠, 엄마. 축하드리는 날. 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야? 응. 뭐 선물 있어? 무슨 말이야? 얘들 나온다. 얘들이 뭘 준비했나? 뭐야? 기대되겠네. 오! 뭐야? 이야. 오, 예뻐라.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오! 잘하네요. 이야. 우리 지우도. 아, 너무 이쁘다. 색칠한 거. 어, 와, 아, 이걸 이래서 지워 색칠한 거였구나. 이래서 색칠했구나, 엄마 아빠. 아이고, 야, 고마워 지우야. 정말 고마워. 고마워. 야, 최고의 어버이날이다, 엄마 아빠. 정우 지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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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키운 보람 있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건강해요. 야. 지우. 사랑해. 초바 정우도. 정우도 아빠 뽀뽀. 오! 깨알 디테일. 야. 푸짐하게. 푸짐하다 진짜. 얘 리본. 어, 예뻐라. 야, 다 초콜릿이야. 엄마 초콜릿.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와, 엄마 초콜릿 줄 아니까.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 돈 너무 거금 썼다 정우야. 진짜 정우가 아주 그냥 용돈을 착실하게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다 썼네. 야, 이거 빼야 돼. 아, 이거 브로치까지 사왔어? 어떤 게 아빠 거야? 여기 아빠 거? 이거 아빠 거. 와, 엄마. 아빠 달게. 브로치 고마워. 유야 고마워. 잘 나와 사진. 리본 좀 보이게 옆으로 해봐. 저 초콜릿 리본. 리본 아빠가 사준 거잖아. 아빠 안녕하세요. 첫째 아들 정우예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8일 편지야? 응.